자, 이번 시간은 전기사업법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기사업법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는 이제 객관식이고 한 문제는 주관식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문제 1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전기사업의 이제 종류, 뭐 발전사업, 그다음 송전사업, 그다음 배전사업, 그리고 구역 전기 사업, 그리고 전기 판매 사업, 여기 나 있는 사업이 전기 사업의 이제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은 전기 설비 중에서 자가용 전기 설비, 그 자가용 전기 설비는 전기 사업용.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그리고, 일반용 전기 설비. 자,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뭐, 이때가, 자가용 전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전력 개통과 관련된 내용이고,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 유지를 위해서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체제. 자, 그래서 뭐 전기 흐름과 관련해서 전기 흐름을 통제 관리하는 그 같은 이제 체제가 전력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발전 사업입니다. 발전 사업은 전기를 생산해서 이를 전기 판매 사업자하고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력 시장을 통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자, 여기 발전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력 시장을 통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개념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은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거, 이거는 원래 이제 발전 사업 복지역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배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 뭐 이게 이제 배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력시장. 자,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같은 이제 시장이고, 전력시장과 관련해서 개설은 전력시장 개설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아니고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이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뭐 좀 전에 봤던 전력개통이고, 그 다음에 3번, 보편적 공급입니다. 보편적 공급은 일단 주관식으로 해서 자주 출제된 분이니까 용어 정의에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그래서 보편적 공급은 뭐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뭐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은 적정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게 보편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는 전기 설비 중 뭐 전기 사업자가 전기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 설비, 그 다음에 뭐 일반용 전기 설비는 소규모 전기 설비로 가까이 이제 설치가 되면 일반용 전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전기 사업 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것 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전기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관할에 통산자원부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는 통산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동일인에 대해서는 2개 이상 정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뭐 사업과 관련해서 동일인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허가, 2개 이상의 이제 사업에 허가할 수 없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외, 3번, 4번, 5번이 여기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정기사업 중에서 동일인이 배전사업하고 정기판매사업을 겸업한다. 그럼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 동일인이 지역입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이니까 주로 섬지역입니다. 그 섬지역에서 정기사업을 하는 경우, 이때는 두 종류 이상의 정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도 특수한 경우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발전사업을 허가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게 되면 정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는 뭐 두 종류의 이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 4번, 5번은 뭐 이번에 나와 있는 원칙에 대한, 뭐 여기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회 때 시험제고, 뭐 답은 이제 1번 뭐 배전사업하고 전기판매사업 겸업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에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기 발전용 전기 설비의 정기적인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용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보수 기간 중에 있다. 그럼 이때는 발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발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고, 지금 그게 나 있는 것처럼 전기 판매 사업자, 전기 판매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2번 거부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 판매 사업자는 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관과 관련해서는 뭐 작성하게 되면 산업통상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절차 그거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가 되더라도 종전 정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해서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제재와 관련된 내용, 이분은 뭐 사업을 이제 양도 양수가 있게 되면 승계받는 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승계되지 아니한다 기대인데 그러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양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대인데,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 자, 이때도 전력 양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서 이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1번만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 전기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전기 공급 거부. 발전 사업자하고 전기 판매 사업
자에 한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급 거부할 수가 있지만,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서 이제 1번 건능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송전사업자하고 배전사업자와 관련해서 전기설비의 이용요금하고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전기 판매 사업자와 관련해서 뭐 요금 명세와 관련해서는 항목별로 구분해서 명시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전기 품질 측정입니다. 전기 품질 측정은 전기 사업자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함께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뭐 전기사업자하고 전기위원회에서 함께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심의기관이고, 여기 이제 전기품질 측정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전기품질 측정은 전기사업자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함께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는 그다음인데, 전기위원회가 아니고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그 다음 5번은 뭐 전기의 품질 유지에 전기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이제 4번, 4번이 달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발전사업자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자,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금 납부, 납부 기일까지가 아니고 조심할 건 공급약관.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요와 같은 경우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전기 사용자가 표준 전압 또는 표준 주파수 외, 뭐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3번,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 판매 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다른 법률에 따라 시도이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애, 전기 공급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대량 공급과 관련해서, 전기를 이제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미리, 사전에,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공급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가 사용 예정일 4년 전에 10만 용량 10만 킬로와트 이상 3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기회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브레나에 있는 대량 용량 관련해서 10만 킬로와트 이상, 뭐 30만 킬로와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용량에 해당이 되면 사용하기 3년 전까지 미리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이때는 사용 예정일 4년 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번 보기는 규모가 용량이 여기 해당이 되죠. 이때는 4년 전까지가 아니고 3년 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공급 거부, 발전 사업자가 아니고 전기 판매 사업자입니다. 그 전기 판매 사업자가 공급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20회 때 시험 문제인데 약간 좀 지엽적입니다. 1번,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 판매 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 공급을 요청한 경우 기대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 판매 사업자하고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 2번, 1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 예정이 2년 전까지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미리 전기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되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전기 판매 사업자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발전용 전기 설비에 정기적인 보수 기간 중에 전기 공급을 요청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공급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3번은 발전 사업자에 관해서만. 발전 사업자에 관해서만 거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부 사유에 해당되고, 지금 문제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물어본 거죠. 그래서 3번은 전기 판매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발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뭐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전기 요금 미납이니까 전기 판매 사업자죠. 그래서 전기 요금을 미납한 전기 사용자가 납기일 다음 날부터 공급 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일반용 전기 설비에 사용 전 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뭐 전기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뭐 이때도 뭐 전기 판매 사업자 관련해서 각각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일단 뭐 답은 3번인데 문제가 상당히 좀 지엽적이고, 여기 지금 문제하고 해당되는 보기 연결 이게 좀 잘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뭐, 전기사업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은 뭐, 전기사업과 관련해서 허가, 산업통상자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한국전력거래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 승립한다. 기대했는데,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발전 사업은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 시장을 통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에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 뭐, 발전 사업의 용어 정의. 그 다음에 4번은 전기 공급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산업통상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 산업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산업에 관한 기반 조성 계획은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수립 주기는 3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년 단위가 아니고 3년 단위로 해서 수립합니다. 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래서 5번에, 8번에서 이제 5번, 이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은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뭐 전력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으로 전력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전력시장하고 전력개통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자가용 전기설비와 관련해서 자가용 전기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과 관련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자가용 전기 설비에 설치한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 기능인데 원칙은 하지 못한다. 자, 근데 여기 대해서 예외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과 관련해서는 전력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 기준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구역전기사업자도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과 관련해서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기 판매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 자 일단 생산된 전력과 관련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주로 소규모 발전 설비에서 각각 생산된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설비 용량, 즉 전기 설비 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하, 설비 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하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설비 용량 발전 설비와 관련된 용량, 이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0만 킬로와트 이하가 아니고, 2만 킬로와트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전기 사용자가, 전력 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 사용자는 원칙은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를 할 수 없다. 근데 다만, 수전 설비, 자, 전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수전 설비 용량이 3만 킬로보트 암페어 이상일 때, 3만 킬로보트 암페어 이상인 경우, 이때는 전기 사용자가 직접 해당되는 이제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여기 이제 단위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 전력시장하고 전력개통 운영에 관한 규칙 정하는 것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그 다음 2번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3번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 계통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발전 사업자하고 수요 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 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력 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한 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한 자도 좀 전에 봤지만 연간 총 생산량 50% 미만에서는 거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는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산업통상청 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뭐 그 밖에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정지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제한. 자, 그래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뭐 정지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전기사업 및 전력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24회 때 시험제고, 기억은 전기 신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구역 전기 사업은 아닌데, 구역 전기 사업은 신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신사업에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신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 뭐, 거기에 나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전기 신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언,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 요금, 그 밖에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서 산업통상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관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아니고, 인가 받아야 되는, 인가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니언, 그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전기 사용자가 직접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좀 전에 봤던 수전 설비 용량이 3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전기 판매 사업자는 설비 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디귿하고 리얼 두 가지 이제 옳은 설명이고, 기억하고 리얼이 각각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뭐, 21회 때 시험이고, 뭐,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배전선로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송전선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상호간, 그리고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하고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하고 뭐 이에 속하는 전기 설비에 나인데, 배전선로가 아니고 송전선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2번 전압볼트, 전압 600볼트 이하 용량 75kW 미만인 뭐 발전 설비는 일반용 전기 설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 자, 수전 설비일 때하고, 그 다음, 발전기. 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눌 때, 수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용량 75kW 미만. 그 다음 발전기와 관련해서는 용량이
10kW 이하 발전기입니다. 그럼 지금 75kW 미만 이걸 기준하면 발전 설비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 수전 설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기 기준하게 되면 용량이 10kW 이하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2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 전 검사를 한 경우 사용 검사 완료일로부터 뭐 5일 이내 검사 확인증을 검사 신청인에게 내줘야 되고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하고 사유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과 관련해서 설치공사 뭐 완료 등이 되게 되면 사용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전 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뭐 사용전 점검 그리고 전기 점검 나인데 뭐 일반용 전기 설비에 관한 내용이고 종전에는 이제 전기 사업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은 전기 사업법에서 빠졌고 전기 안전관리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4번하고 5번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3번 뭐 다른 자의 이제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전기 사업자가 전기 사업용 설비 등을 설치를 할 때 뭐 다른 사람의 토지나 뭐 관련된 장애물이나 이런 부분을 뭐 사용 등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에 나인 건 실지 조사나 측량 시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뭐 공익사업법에 따라 다른 자의 이제 토지나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2번은 전기 설비의 설치 유지 안전 관리를 위해서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이제 출입을 할 때, 이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구수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이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기선로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뭐 공공용 토지에 이와 같은 이제 전선로, 자, 이런 경우를 설치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토지 관리자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대상 토지가, 공공용 토지라 하더라도, 뭐,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러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뭐 일시 사용이 끝나게 되면 토지 등을 원상 회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병,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는 다른 자의 이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법적으로 기간은 15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이제 3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관식 문제는 2번 문제하고 4번 문제. 2번 문제는 뭐 구역 전기 사업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3번 전력 시장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전력 개통하고 전기 수용 설비. 뭐 이런 부분이 주관식에 관련해서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